저 뭐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파라소셜이라는 여스트리머가 스토킹을 당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 이거 막 단편으로 공포 게임 많이 찍어내는 그 회사의 또 다른 차기작인데 오늘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부터 다리가 남자인데? 나 여자 아니었어?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있나? 뭐 무슨 알람? 어우 깜짝이야. 이거야? 뭐 어떻게 스페이스. 아, 내 핸드폰이었구나. 7시 반에 방송. 지금까지 자고 있었는데? 아, 스페이스를 누르면 핸드폰을 보내. 아스카.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엔터. 감자조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먹어. 엄마인가 봐. 보통 엄마라고 저장하지 않아? 왜 이름을 또 뭐 김말숙 이렇게 그 저장을 해놓은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아니 내 엄마가 따로 있는데? 아스카는 그럼 누구야? 엄마. 구독자 5,000명 넘었어. 그거 아직도 하고 있었어? 이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받아야지. 와,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은 얘기해. 근데 부모님 세대는 이런 인터넷 방송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는 게 베스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던 세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근데 시대가 변했죠. 첼라스 카페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왜 근데 카페에 이 배너들은 다 스타벅스 따라하는 것 같지? 초록색 바탕에 어떤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다 그래, 다. 거의 다. 니키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차단했네? 남친이야? 전남친? 헉! 엄청난 걸 봐버렸다. 버튜버. 이거 내 캐릭터인가 봐. 일단 아스카가 만든 감자조림을 먹는다 라고 오른쪽 위에 써있네요. 내 냉장고 어딨어? 아니, 불을 왜 이렇게 어둡게 하고 살아? 야, 지금 불을 킨 거야 이게? 아, 무슨 히키코모리도 아니고. 차가운 감자조림. 여기에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자동으로 알려주네. 아이 근데 진짜 너무 어두운데? 상여자스럽게 났네. 전자레인지 아파 살살 나다. 아 진짜로 몇 분을 기다려야 돼요? 받을 때까지? 됐다. 오, 야 이거 그래픽이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빛 바로 아래에서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걸. 그릇째까지 아주 싹 비웠네. 먹을 줄 아는 여자야. 그리고 방송 시작. 아니 근데 뭔가 되게 자괴감 든다. 아니, 방송하는 사람들 원래 다 이렇게 살아요? 아씨,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나쁜데? 진짜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비쩍비쩍 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고 앉아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모습까지 어떡해. PC를 사용할까? 뭐 PC를 사용 안 하고 방송할 수도 있어? 일단 네.
네. 뭐야? 뭐 어떻게? 아, 클릭. 죄송합니다. 클릭이군요. 방송하기 전에 해야 하는 거. Vote to me. Vote to me. 어떻게 읽는 거야? 그냥 버처 미라고 하자. 버처 미를 실행. 게임을 실행. 방송을 시작. 뭐, 닫지 말고 실행을. 어이 깜짝이야, 씨. 이게 나야? 그리고 게임을 실행. 이 게임 저장이 안 된단 말이지.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게임 많아. 너 게임 해본 지 얼마 안 됐구나. 근데 이거 뭐 게임이 안 보이는. 뭐 어떻게 저기요 고장 난 건가? 아 트랜스폼을 눌러야 된다고? 아아 내가 버튜버는 아니어서 버추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역시 몇 번을 봐도 내 캐릭터 귀엽다. 돈센 보람이 있는데 센라 니나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고. 센라 니나? 오늘도 방송 힘내자. 목표는 구독자 만 명. 아,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내 캠의 모습이 아예 사라지고 그게 버튜버로 되는 거구나. 근데 채팅창은 어디 있어? 이건 뭐야? 일단 컨트롤이 W S A D 그리고 E가 클릭이야? 어떻게 움직여요? 왜안 움직여지지? 아 근데 손이 너무 아저씨 손인데 방송 시작을 눌러야 된다고. 아 근데 진짜 나뭐 방송 처음 해? 나왜 이렇게 허무적거려? 나도 나름 40만 유튜버인데. 아 근데 너무 어려워. 나 버추얼은 못하겠다. 야 빨간망토 오늘은 꼭 클리어 할 거야.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이 챕터만 더 가면 돼요. 엔딩 볼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얘기해? 지금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일본어로 써 있어서 모르겠네. 오늘은 꼭 클리어할 거야. 앞으로 두 장, 아, 이 챕터가 아니라 진짜 두 장이었네. 빨간색 휴지, 파란색 휴지를 모으면은 이제 똥을 쌓을 수 있나 봐요. 이번엔 깨겠는데. 이 데인저 표시는 뭐지? 아니, 근데, 와, 야, 잠깐만. 아니, 동시 시청자 수가 지금 550명이에요? 완전 유명인사인데? 내가 지금 487명 보고 있는데, 뭐야, 막 계속 올라와! 야, 이 게임 나도 해보자. 이거 하면 700명 찍는 건가? 아니, 넌 찍을 수 없어. 너는 이 이쁜 버추얼 캐릭터가 없기 때문이지. 넌 35세 아저씨잖아! 오! 닌난 너무 좋아. 근데 시청자 수가 870명대인데 채팅 너무 안 치지 않아? 시청자들이 좀 너무한데? 채팅 좀 쳐.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요? 보채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고 있어. 채팅 치지 마, 씨. 두 장만 더 모으면 끝이야. 여기로 들어갈 수 있네. 왜 이래? 저기 뭐가 있네. 아, 이게 가까워지면 위험해지나 보다. 가 아니라 계속 위험한데? 뭐지? 아, 눈 아파. 아, 진짜 진심으로 눈 아파요. 나. 아, 잠겨있네. 어디로 가야 돼? 도망쳐. 나뭐 들키었어? 나 뭐. 뭐가 쫓아오는 거야? 위험해.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아, 쉐파트로 달릴 수 있었구나.
왜 잠겨 있나 다. 야, 근데 진짜 니나를 많이 사랑하나 봐 시청자들이. 어 여기 들어가졌다. 이렇게 루즈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공포 게임만 하는데 961명 계속 유지 중이야. 와, 난 계속 떠들어야지 이게 시청자가 겨우겨우 유지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재미없거나 조용해지잖아? 아, 당했다. 왜 이렇게 침착해? 또 처음부터라니. 이렇게 저장 안 되는 거 너무 끔찍해. 뭐 딱히 뭐 안 했잖아요. 게임 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게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밌는 거 있나요? 이 게임 한번 해봐. 이게 뭐야? New Games. 셀라 니나만을 위한 공포게임. 링크 감사합니다. 들어가볼게. 아, 뉴게임즈의 사이트. 여기 자주 쓰는 곳인데 빨강망토 대신에 이 게임 해볼게요. 방송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방식입니다. 재밌게 해주시면 기쁠 것 같아요. 셀리 니나만을 위한 공포게임 다운로드. 다운로딩 다 됐음. 이런 거 막 받아도 되는 건가?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뭐야? 밖으로 나가죠? 현관을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 히키코모리 방에 이동 속도 왜 이래요? 너무 무서운데? 응? 삼동이가 나가고 싶은가 봐. 잠깐만요. 이거 조작이 되게 좀 이상한데. 일단 마우스가 필요가 없네. 키보드로 좀 전환을 해서. 야, 이런 집에도 컴퓨터는 있구나. 그것도 3 모니터. 어마어마하군. 4, 초록색 4, 빨간색 5. 뭐라고 써있는 거야? 파란색 7! 3개인가? 뭐? 뭐 어떻게 쓰는겨? 이 키 눌렀는데 왜 안 돼? 좀 더 가까이부터 해야 되나? 아, 내가 이걸 직접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키를 눌러야 되나? 어, 아닌데? 자, 어쨌거나 빨간색. 아, 근데 결국엔 그럼 노란색을 찾아야 되는 거네. 다시 한번 보자. 어, 여기 있다. 3. 그러면은 파란색 7. 아닌데 빨간색인데? 그러면 5 7 3 4야? 5 7 3 4? 왜 또 안 눌리니? 어, 됐다. 5 7 3, 4야? 3, 4. 열었다. 아니, 갑자기 채팅 화력 무슨 일이야, 이거. 클리어했다! 약간 무섭네. 이거 다음 편도 있나 본데? 어? 뭐? 얼굴? 어!
미인이네. 이쁜데? 야, 그 프로그램이 해킹 툴이었나봐. 내 버추얼미 꺼졌어. 얼굴 공개돼버렸네. 언노. 에?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해라.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차단. 어떡해. 어떡하지? 생방송 중에 얼굴이 공개돼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상한 메시지도 왔어. 어떡하지? 무서워. 답이 어? 큰일이네. 너무 미안해.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내일 만날까? 내일 자세히 들을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진 마. 응, 고마워. 뭐야? 누구야? 누? 누구세요? 아, 에이, 지금 구멍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구나. 에, 무서워. 뭐 튀어나올 것 같아. 이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더 무서운데? 어? 뭐야 이거? 언제나 지켜보고 있어. 집주소까지 털렸어. 어,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정신병 걸리겠다. 와. 와, 야, 진짜 어떡해. 와, 이거 진짜 멘탈 개박살 나겠다. 안전합니다.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와, 혹시나 그 다운받은 프로그램 문제가 있는 건지 검사를 했는데 안전하대요. 아침 10시야? 밤 10시인가? 쓰레기 버리기.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차단해도 의미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어, 왜 이러는 거예요? 쓰레기. 이건 뭐야? 백신 프로그램. 아. 이거 구매까지 해가지고 돌린 거구나. 헐. 아, 뭔가 귀여워, 근데. 필사적이어서. 쓰레기. 쓰레기를 가져와야 돼. 쓰레기를 더 갖고 와? 아, 쓰레기를 하나밖에 못 드는 건가? 방에 있는 쓰레기를 모은다. 오, 뭐야? 오! 아니, 혼자 사는 자취집에 이렇게 좋은 욕조와 화장실이라니. 사치스럽군. 하긴. 평청자 1000명 그냥 찍어버리는 버튜버의 삶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이것도 여기다가 버려야 되나? 여기가 침실. 어떻게 침실에 휴지통이 없냐? 여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짐이 많이 쌓여 있니? 응?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난리세요. 어이, 왜 이래. 방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모은다. 다 모은 거 아니야? 나 아까 쓰레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거실 쓰레기통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냥 부시럭 소리가 났어. 근데 손에는 이미 쓰레기가 들려 있었잖아. 버그가 걸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쓰레기통을 아직 덜 찾았나? 한번 조금만 더 보고 아니면은 다시 불러오게 하자. 인벤토리를 확인해보자고? 너 뭐니?
아, 인벤토리가 있어, 이거? 아까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또 인벤토리가 따로 있었구나. 갓겸이네! 모았다. 쓰레기장에 버릴 쓰레기. 좋아.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아파트군요. 이거 되게 옛날 방식 아니에요?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 이렇게 짓는 아파트가 있어? 옆으로 짓는? 내 그림자 어디 갔어? 아, 귀신이었던 거임. 지금 여기서 짐 풀고 있나 보다. 이번에 이사 왔나 봐. 수상한데? 저 스토커 아니야? 야, 근데 되게 좋은 도심지에서 산다. 서울인가? 저는요, 이렇게 베란다 보면은 여기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개발 중인 신도시여서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자연 그 자체. 아니, 딱히 자연도 아니야. 깜짝이야. 뭐임? 아, 이삿짐 그 센터 아저씨인가 보다. 타세요.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지금 버튼 눌러드리고 있잖아요. 빨리 타시라니까요. 나이 건방진 새. 그새 탔네? 탔어? 어디 갔어? 일단 내려. 이삿짐 센터. 깜짝이야. 경비 아저씨구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 쓰레기장이 어디지? 쉬프트를 누른다고 달리거나 할수 없습니다. 쓰레기장 되게 멀리 있다. 아닌가? 보통 이 정도는 걷나? 와이씨! 뭐야? 뭐야? 얘다, 얘. 경찰 아저씨, 얘예요, 얘. 뭐야, 이상해. 쓰레기 버리던 사이에 갑자기 다가왔어. 일단 건물 구조는 이렇게 생겼군요. 여기 되게 햇빛이 하나도 안 드네. 되게 음습하다. 나무는 완전 푸릇푸릇하네. 광합성을 어떻게 하는 거지? 게임에서 잡생각이 많은 편. 이게 막다른 곳인가? 히든 아이템! 히든! 히든? 딴거 없다. 이런 길은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진작에 여기를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가까이, 화단을 조금만 더 가까이 뒀으면은, 저기까지 제가 안 가보잖아요. 통선을 이상하게 짜놓고. 아니, 스토리상 나중에 저기에서 저기까지 가가지고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잘 기억해두자고. 저 친구는 아직도 쓰레기 안 버리고 있네. 그러면 벗어나 보자. 집으로 원래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가지 않고 다른 집을 들어가려고 하거나 멀리 가버리려고 한다면? 아, 다 막혀있네.
뭐 공사 중. 아니 그럼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아니 뭐 어딜 봐서 공사 중인데. 아, 우리 쪽이 공사 중이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네. 역시 난 귀신이어서 어쩐지 그림자 없었을 때부터 뭐 이상하더라. 아 근데 진짜 그런 내용이면 소름인데. 뭔 소리야 이거. 쓰레기 버리고 사라졌어요. 개빠르게 코너링 돌던데? 그 경비 아저씨도 없어졌네? 근데 여기 보안 좋다. 여기 인터폴이 있네. 이거를 입력을 해야 여기가 열리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그 스토커가 내문 앞에 소포를 보냈을까? 메시지 뭔데? 아스카. 금방 도착해. 집 앞까지 갈 테니까 밖으로 나오지 마. 아스카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 아, 왜나 자꾸 내 집도 아닌데 남의 집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냐? 깜짝이야. 짐 풀고 있나 봐. 침실 되게 아늑하다. 나도 이런 침실이 있었으면. 아니 근데 화장실이 미쳤다니까요? 안 그래요? 와, 나 자취할 때 진짜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은 평생 살았다. 왔어? 아스카 왔어? 벌써 왔어? 나왔어! 스카스카 왔을까? 왜안 열려? 건너편을 내다봐야 되는구나. 아스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약간 피부가 창백한 것이 약간 좀비 되기 일보 직전 같이 생겼는데? 하지만 더 무섭게 생긴 거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떻게 열어요? 들어와. 들어와. 얘왜 이래? 고장 났어? 나왔어. 괜찮아? 거의 못잔거 아니야? 안 좋아 보여. 어제 일은 나중에 들을 테니까 일단 가자. 어딜? 여기가 어디야? 칠라스 카페. 카카오. 카카오. 더블 카카오. 여기가 야외구나. 내 친구는 어딨어? 아, 이미 들어갔네? 빠르네. 친구가 아주 행동력이 좋아. 나 지금 스토킹 당했다니까 나의 기분 따위는 전혀 생각치 않고 그냥 나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일단 따라와라. 미친. 얜 누구세요? 야. 왜 그러고 있는 건데? 저기요. 아저씨. 누가 한잔 사주지 않으려나? 무릎이 강철 무릎이네. 내가 올라타도, 어? 이건 뭐야? 카페의 마스코트인가? 들어가 봅시다. 와, 근데 되게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뭔가 어디에서 많이 본것 같은 캐릭터들이 커피 봉지에 그려져 있는데? 얘네 다 버튜버들인가? 유명 버튜버들 여기다가 다
쳐놓은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버튜버를 잘 몰라. 누가 누군지. 야, 봉지까지 스타벅스 따라했어. 와, 근데 메뉴 퀄 장난 아닌데요? 대박, 너무 맛있게 생겼다. 와, 나 진짜 핫도그 하나만. 뭐 누구한테 말 걸어야 돼? 주문도 내가 해? 저기요, 친구야. 야, 너 먹어봐. 왜 이렇게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 네가 결제할 생각에 막 손이 막 덜덜 떨리냐? 아, 진짜 불쌍한 녀석, 내가 사줄게.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따뜻한 커피, 아이스 커피. 아,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커피로 하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주문하셨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으신가요? 음식도 추가해야지. 말차 케이크. 말차 케이크 주문하셨습니다. 오른쪽 카운터에서 주문하신 거 가져가 주세요. 벌써 나왔어? 다 시켰어? 나는 아직 고민 중이거든. 좀 둘러보면서 기다려줘. 아, 더치페이. 각자 결제하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아, 내가 사주려고 그랬는데. 야, 씨. 오른쪽에서 가져가달라고 하지 않았어? 얘가 아닌가? 아, 여기 화장실도 있네? 오! 뭐야? 내 모션이 다 나오네? 야씨, 어깨 봐라. 깡패네, 이거. 어깨 깡패. 어깨로 치면 사람 죽겠다, 야. 화장실 안 들어가져요? 뭐지? 얘한테 말을 걸 수 있는데? 제임스. 거기 아가씨,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저기 계신 분은 친구인가요? 일단은 네. 그건 다행이네요. 저는 이 가게의 커피를 좋아하는데 무슨 일 일어나기 전에는 커피 맛이 바뀌거든요. 오늘도 맛이 이상하니까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수상하다고 생각 중이에요. 왠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일본이 아무리 안심할 수 있는 나라라곤 해도 모든 사람이 착한 것은 아니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현재 아가씨랑은 또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그럼 몸 조심하시게. 뭐지? 제작진인가?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요즘 어때?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다른 대학에 갔었었잖아. 고등학교 때는 매일같이 다녔는데 시간이 빠르다. 요즘은 선배한테 일을 배워가면서 힘내고 있어. 마유미는?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가든 회사 사람인데 일을 엄청 잘하고 멋있는 사람. 날씬한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응? 그런데도 그걸 다 먹는 거야? 응,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아, 그 사람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 그 남자 이상형 처음 되고 싶다고 생각 중인데. 그럼 야메테 쿠라사이! 그건 이거랑 다르잖아. 똑같아! 살찐다? 괜찮아. 아, 그럼 무조건 살찌니까 그만두라고 한 건데. 나니! 음식이 세 개나 있었네. 아유, 씨. 아유, 모르겠다, 나는. 어이, 빈자리 많다. 말 걸 수 있어? 아, 아사쿠 씨, 어디 있는 거야? 아직 나한테 전부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 아사쿠 씨한테 배우고 싶은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또 왔어. 헤어졌어? 주문한 거 가지러 가야지.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모든 손님 기웃기웃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있는 거야? 너무 버텨보지만 건방지군. 아니, 아스카, 너는 내가 말을 안 걸면 말을 안 해?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있어. 먹어! 방송 중에 얼굴이 공개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바타가 갑자기 해제돼버려서. 말 그대로의 의미야. 해제돼버려서. 그럴 수도 있어? 컴퓨터는 확인해봤어? 바이러스일지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 그렇구나. 그럼 해킹일지도? 어제 방송에서 뭐 했었는지 기억나? 게임했어. 시청자가 보내준 게임. 그거잖아. 시청자라고는 해도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보내준 파일은 열어보면 안 돼. 이제 그 게임은 하지 마. 그만하고 싶긴 한데. 그런데? 뭐가 문제야? 방송이 끝나고 이상한 메시지가 와서. 보내준 게임으로 방송을 계속하라고. 이상한 메시지라고 했다. 이게 그거구나. 응? 좀 무섭다. 응? 아니? 메시지를 무시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이네. 게임에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 방송하는 게 나을지도. 누가 이런 짓을. 잘 모르겠지만 시청자라는 건 모두 만나본 적도 없는 타인이잖아. 고민해봤자 알 수 없어.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얼굴이 공개됐다고 해서 특별히 곤란할 건 없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니나의 집 도어락이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맞아, 그럴지도. 계속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그러고 보면 그 남자친구랑은 헤어졌던가? 왜 헤어진 거야? 좀 신경 쓰여서. 그냥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럼 슬슬 갈까? 응? 왜 그래? 뒤에. 뒤?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놀랐잖아. 빨리 돌아가자.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지?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해서 즐거웠어. 또 언제든지 연락해. 그럼 또 봐. 의외로 아까 옆에 패딩 입고 있던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었고 아스카가 범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 이게 지금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답답하네. 다 의심하게 되네. 아스카는 내가 이게 지금 캠이 꺼지고 스토킹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막 놀라하거나 문제 삼는 느낌이 아니야. 되게 가볍게 듣고 있어. 갔나? 아까 카페에서 따라오던 애 아니야? 7시 반. 그래도 방송은 해야지. 엄마한테 온 거 있나? 버추얼 유튜버라고 했었나? 캐릭터로 변장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지? 답장을 안 하네? 실라스 카페. 이 톡방은 아예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카톡을 일시 파는 건 좀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야, 컴퓨터 조금 해. 귀여워.
보통 이 정도 크기의 컴퓨터 쓰나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다 미들타워급 이상으로만 써가지고 컴퓨터가 좀 크거든요? PC를 사용할까? 이게 뭐랄까 컴퓨터가 현실적인 크기야. 아우 내 손이 제일 무섭게 생겼네 세상에. 해볼까? 내가 고개를 돌리면 그래도 개빠르게 날 쳐다봐. 일단 트랜스폼 하고 게임을 켜고 게임도 개무서워. 언노운 게임인데? 오늘은 어제 하던 게임을 계속 할 거야. 뭔가 여자애가 경찰에 잡히지 않게 도와주는 게임 같아. 어제 얼굴 공개된 거 괜찮아? 경찰이 적인가? 재밌겠다. 오늘은 캠방 안 해? 근데 실제로 꽤 최근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실수로 진짜 얼굴 공개되셔가지고 엄청 당황했다가 완전 더 떡상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아로 시작해서 오로 끝나시는 분. 와 시청자 수 3,000명? 뭐야? 경찰을 피해서 가야 돼? 무서워. 이게 뭐야? 화장실이야? 뭔가 여자 그림 같다고? 어? 경찰이 분명히 나를 봤는데 못 본 척하네? 저기 여자 화장실이구나. 헉!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구해주는 건가? 아니 게임 설명은 해줘야지. 귀여운데? 미친... 저게? 여기에 이 세계는 좀 미적 감각이 약간 좀 남다른 것 같긴 해. 경찰 어딨어? 저 있다.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지? 레버 내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려놔? 에리게트! 이러면서 나 쫓아오는. 아 이 개무서워 진짜. 얘가 제일 무섭게 생겼어. 그럼 얘 데리고 여자 화장실 안내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 급해. 깜짝이야. 아니 귀신이 제일 무섭네 진짜. 여기로 오면 되는 거야? 아, 빨리 와. 어 맞네. 야호 단판 단판 클리어 치크 치크 수고하셨습니다. 아 애들 다 착해. 아 진짜 이런 개노잼 게임도 막 다들 고생했다고 하고. 클리어했다. 이번 스테이지는 여기까지인가봐. 저번보다 게임성도 좋고 재밌었네요. 어? 어... 어... 짜넨 오늘은 클리어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어? 방송 한 5분 하지 않았어 너? 이게 평청자 3,000명의 어튜버의 여유인가? 피곤하다. 목욕이나 좀 할까? 이게 뭐지?
아, 보일러. 어, 물 데워지고. 버섯. 벗으라고. 뭐 옷 입고 샤워할 거야, 너? 뭐? 뭐 어떻게? 아, 보일러 물이 다 데워지면은 이런 소리가. 오, 어, 신기하다. 아, 이제 벗는 거야? 어, 잠깐만, 근데 나 거울 보면 큰일 나는 거 아니, 아, 어. 어? 너 뭐 가슴에 부황 떴어? 색이 왜 이래? 들어가자. 아, 도다. 아우, 뜨끈하다. 아우, 살겄네. 조금 무서울지도? 에? 아, 방금은 제가 열고 닫은 거예요? 근데 아까 닫힌 거는 그냥 닫혔어요. 어? 방금 여기 뭐 사람 뒤통수가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버그인가? 아니 근데 방금 그 현상은 스토킹이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문 닫히고 서랍장 열리고. 무서워서 거의 못 잤어. 어제 그거 심령 현상이지? 영감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아니 그니까 스토킹이 문제가 아니었네. 와 근데 조명 되게 이쁘다. 그렇지 않아? 어 되게 은은하게 밝네. 이거 어디서 파는 거지? 뭐야 이건 또? 셸라스 레지던스 아파트의 새 관리인 미야모토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0981237084545. 어제 있었던 일이 신경 쓰여. 관리인에게 전화해 볼까? 관리인에게 전화한다. 조금 더 지켜본다. 아 이거 관리인이 보내준 거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 나 지금 모든 걸 의심해야 돼. 뭐가 택배가 왔잖아. 근데 아파트에서 준 게 아닐 수 있잖아. 내가 전화를 했어. 근데 내가 관리인이 누군지 모르잖아. 새로 임명됐다고 써 있었으니까. 그래서 딱 드렸는데 스토커야. 하... 그러면 진짜 좀 더 지켜볼까? 하... 아 이게 진짜 사람을 한 번 못 믿게 되니까 아, 너무 힘드네. 아, 진짜 미꾸라지가 강물 흐린다고 주변에 좋은 사람 100명 있고 좀 수상한 사람 한 명 딱 껴있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100명이 다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 피쉬를 사용할까? 네. 그래서 되게 순수하고 착하고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선 항상 손해를 보죠.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몇 명 때문에.
진짜 난 선의로 하는 일들을 막 의심받고 의도가 뭔지 막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전환 안 하고 하면 안 돼? 전환을 꼭 해야 되나? 오늘도 게임. 오늘은 어제 하던 게임을 계속 할 거야. 오늘도 여자 구해주는 게임? 오늘은 캔방 없음? 이제 진짜 한결같네. 저번에도 캔방 없냐고 물어보지 않았어? 처음 와봐요. 재밌겠다. 얼굴 보고 싶어. 편의점인가? 화이팅. 어제랑 비슷한 게임인 것 같아. 카페? 편의점? 어? 레버다. 됐다. 잘 풀리는데? 어이, 길이 막혀있네. 근데 경찰이 상당히 멍청해요. AI 수준? 어디 있을까? 어? 왜 이리 오시는 거죠? 여기 있네? 아! 레이코 발견! 얘 이름이 레이코야? 레이코라고 이름 붙여준 거야? 헤이 레이코, 레이코씨! 친구랑 이름 똑같다. 어디로 가야 돼? 僕の話なんて誰も聞いてくれない。 僕はただ伝えたいだけなのに。 깜짝이야. TV가 갑자기 켜졌어. 장난 건가? 우리 집 저주받은 걸지도. 막 이래. 와, 나 진짜 심장 주저앉는 줄 알았네. 와. 이걸 가면 되는 건가? 나갈래? 여기가 아니야? 여자 화장실 또 찾아야 되나? 엄청 큰 소리였는데? 그니까. 아니, 다른 애들도 다 들었나봐. 여기다 여자 화장실. 느리하네! 에? 에? 아 뭐야, 배 꼬르륵 소리야? 누가 배고픈가 본데? 아니 마이크에 들릴 정도로 꼬르륵 소리가 큰 거야? 얼마나 굶주렸던 겁니까 당신? 클리어했으니까 딱 좋을지도. 내일도 계속 할 거니까 보러 와줘. 아, 오늘 방송도 끝난 거야? 배고프다. 배고파 죽겠어. 냉장고에 뭔가 있던가? 뭐야? 어? 잠깐만, 왜 리모컨이 여기 있지? 일단 밥부터 먹자. 역시. 어떻게 하지? 냉장고에 뭐 아무것도 없어. 우하이츠가 누구야? 전남친이야? 아닌데? 아, 배달. 아, 쿠팡이츠의 패러디야? 가까운 편의점. 아, 어떡하지? 솔직히 스트리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달시키는 게 맞아. 내가 스트리머잖아. 진성 스트리머잖아. 나였으면 배달했지. 편의점을 왜 가? 에이, 솔직히 1층 나가는 것도 완전 귀찮거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나대로 할게. 배달이 제일 그나마 좀 안심되지 않냐? 편의점보다? 지금은 웬만하면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이지. 또 나갔다가 스토커 만날라. 배달시킬까? 우하 이츠 뭐? 아
무조건 이거밖에 주문을 못해? 뭐야, 주문한 거야 지금? 어? 저 뭐야? 어, 와, 지금 온몸에 소름 돋. 와, 나 닭살 쫙 돋았어. 미친놈이? 야, 택배함에서 누가 날 엿보고 있었는데? 뭐야, 이제 배달 온 거야? 뭐, 왜 문이 안, 배달이요? 우하이치입니다. 타코야키 주문하셨죠? 에? 아, 아닌데요? 어, 죄송합니다. 피자 주문하셨나요? 아니요. 뭐야, 이상해. 잠시만요. 그 얼굴 공개된 버튜버죠? 와, 대박이다. 계속 응원하고 있었어요. 방송 힘내세요. 에? 뭐야, 배달이 아닌가 봐. 아, 소름돋아 진짜. 야, 왜 이래. 저기 주문한 건.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그리고 체인 없이 문 열면 위험해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진짜 대체 뭐지?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편의점 가자. 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상이 없어. 아, 너무 소름 끼쳐, 게임이. 아, 저 맨발 로나 옹? 올. 오, 좀, 좀 빠른데. 얜 누구요? 얼굴이 안 보여. 이제 보여. 이사오심, 저기. 니나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사랑해요. 미야모토입니다. 아파트의 관리인입니다. 저기 실례입니다만 니나씨는 혼자 사시는 건가요? 여자분이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하거든요. 남자친구는요? 지금은 없어요.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지금은 이라는 건 예전엔 있었군요. 안타깝네요. 어쩌다 헤어지신 건가요? 남자친구가 혹시 질 나쁜 사람이었나요? 헤어져야 했던 이유가 남자친구에게 있었나요? 저기요. 아, 실례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을.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나한테 달려와서 뒤통수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 엘리베이터 되게 격하게 내려가네. 아니, 안 수상한 사람이 없어. 어떡해. 와, 밤거리는 진짜 좀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밝기는 한데. 그래도 좀. 편의점도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어, 공사 끝났다. 어, 벗어날 수 있게 됐네요.
왜 안 가져? 아 무조건 횡단보도로 가야 돼. 어 버스다. 아 이게 초록불이어야 건널 수 있구나. 깜짝이야 뭐야. 저 건넙니다. 엑셀 밟으시면 안 돼요? 납치범인 줄 알았네. 나는 저녁밥만 사러 온 거야. 저녁밥만. 오늘은 정말 배고프니까 하나로는 부족하겠지? 이런 날엔 술이랑 음료수도 좀 마셔야 해. 와! 내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수상하게 생겼어! 어? 쟤 뭐야? 어, 쟤는 근데 확실히 계속 보인다. 진짜 수상하다. 쟤가 범인인가? 아, 근데 과자 봉지 재현 미쳤네. 아 근데 나도 좀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나? 나 과자 갖고 와도 돼. What the fuck? 얘 그 CCTV 게임에 나오는 그 휴지 가이인가? 휴지맨인가? 음료를 못 고르겠어. 그 남자 여친 아니에요? 어 빅맨인가? 대박. 와 듬직하다. 나 얘랑 친구하고 싶다. 얘랑 같이 다니면은 진짜 안심되지 않을까? 가지 마요 언니. 언니. 요즘 뭐 들고 계신 거예요? 너 나랑 같은 부류구나. 와 냉동식품. 이게 진짜 아 진짜 너무 괜찮은데? 퀄리티가? 술 이랑 음료수. 음료수는 콜라지. 그리고 도시락은 다 똑같은 거네? 다 한 종류네? 아 샌드위치랑 도시락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구나. 과자. 화장실? 편의점에 화장실이 있네? 대박. 아니 진짜 다 이상하게 생겼어. 쟤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하고. 아 아까 그 휴지 워먼이 진짜 제일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처음 보는 라면 먹자. 저는 약간 항상 먹던 라면 안 먹고 이런 처음 보는 라면 먹는 거 좋아해요. 그게 꽝일지언정. 라면은 아무리 그래도 평타는 치거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어딨지? 밖에 있나? 아니면 여기 있나? 어 여기 있다. 이건 뭐야? 녹차 맛이야? 라즈베리 맛? 딸기 맛? 이거 뭔데 검은색이냐? 아, 검은색 콜라. 먹물 맛이겠지 뭐. 맛있겠네.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짠 게 먹고 싶을 테니까. 아니 한 번에 다 골라. 아니, 감자칩이야?
어 이거 매운 감자칩인가 본데? 맛있어 보인다. 어 이거 와사비 맛 감자칩. 이건 그냥 감자칩 튀긴 거. 매운맛으로 맛있어. 매운 거 좋아해. 하나만 더. 아 그냥 장을 봐. 아이 뭐 간단하게 먹을 것만 산다더니 욕심이 많은 친구네. 가자가. 어? 나 이런 쿠키류 좋아해요. 어 이거 맛있겠다. 또 하나만 더 이러는 거 아니겠지? 어 드디어 계산한다. 고마워요. 저 갈게요. 어 후드남 사라졌다. 뭐야? 어! 깜짝이야. 오랜만이야. 리키야. 어! 전남친이다 맞지? 도망치지 말아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만해. 날 차단한 거지? 그래서 직접 말하러 왔어. 네 친구가 좀 이상하다니까? 싫어. 듣기 싫다고.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여기 뭐 하시는 겁니까? 증거 사진을 찍어뒀어. 메시지 보내줘. 어? 아니 네 얼굴이 제일 수상한데? 어? 생각보다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아니 갑자기 듬직해 보이기 시작했어. 이 강력한 어깨에 뽕을 보라. 아주 주눅이 들었군 전남친. 잘 있어라. 역시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을 하면. 오 뭐야 어디 갔어? 뭐지? 편의점 안에 있는 메뉴도 갑자기 전체적으로 다 바뀐 느낌인데? 제가 전남친이 아닌 것 어? 어? 뭘 가만히 있어? 그 신호 끝나면 치어 죽을 거니까. 어? 거리두네? 건방진 녀석이? 이 신호가 좀 기네요, 그죠? 아, 안 바뀔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 바로 갑자기 달려가기. 저기요. 저기요 저 아시죠? 저기 잠깐만 이리 와봐요. 아이씨. 끝까지 거리 유지하네. 카이팅 고수인가? 오지 마. 쫓아오지 마. 또 엘리베이터 같이 타려고? 하, 진짜 이쁜 게 죄다. 이쁜 게 안 쫓아오지?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내가 아는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내 집에 들였던 적이 있는 사람. 그냥 완전 타인은 아닐 거란 말이지. 이번엔 안 타네. 왜 안 내려줘. 뭐야? 비상계단 타고 위로 올라온 거야?
와, 진짜 미쳤나봐. 와,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그지?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 와, 야, 진짜 어떡하냐? 쫓기고 있어. 어떡해, 진짜 최악이야. 무서워. 그 녀석한테 집을 들켰어. 어떡하지? 답이 없음. 지금 집이야? 문은 제대로 잠궜어? 응. 도하락이니까 잠겨있어. 경찰을 부르는 게 좋을까? 경찰은 안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증거가 없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게다가 경찰이 오면 범인을 자극할지도 모르니까 위험해. 이상하기도 한데. 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녀석이 예전에 이상한 메시지 보낸 녀석이겠지. 내일 아침에 꼭 파출소 가봐. 무리나 하지 말고 조심해. 연락할게. 그래도 경찰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좋을지도. 오늘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하니까 내일 아침에 직접 파출소에 가보는 게 어때? 전화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알겠어. 집을 들켰다니 무슨 말이야? 그 녀석이라니? 모르는 남자가 따라와선 내가 어디에 사는지 봤어. 아니 근데 뭔가 약간 말이 앞뒤가 이상하지 않아? 집을 들켰다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집을 들켰다는 거에 대한 대답을 좀 늦게 본 건가? 완전 소름 돋는다. 지금 바로 가지고 싶은데 일 때문에 멀리 와 있거든? 사실 내일까지. 그래서 내일은 같이 못 가주는데 괜찮겠어? 야, 이러면 그냥 전 남친을 부르는 게 맞지 않냐?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니 나 진짜 놀라서 그래. 뭐야 이거 왜 이래. 하트 뭐야 더러워. 친구가 하는 말만 믿어도 되는 걸까? 전남친이 한 얘기는 무시해도 되는 걸까? 다른 믿을만한 사람은? 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니야? 나라면 여러 명에게 도와달라고 할 텐데. 뭐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상관없어. 네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넌 나만의 교신이니까. 이거 뭐지? 아스카의 존재도 알고 있고 전남친의 존재도 알고 있네. 진짜 누굴까? 리키아의 차단을 해제하는 게 좋을까? 그럼 뭐 사진 정도는 받아볼 수 있잖아, 그지?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걸까? 아 잠깐만 왜 그렇게 물어봐? 아니 그냥 차단을 해제하는 것 뿐이잖아. 이거 뭐 엔딩 붕기니? 아니 그냥 차단만 해제하고 사진 받을 거 받고 다시 차단해. 아 근데 궁금하니까 난 일단 차단은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해제. 내 친구가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야? 친구라니 아스카 말이야? 답장 느린 거 현실 고정 미쳤네.
차단 해제해줬구나. 고마워. 네 친구 아스카에 관한 얘기야. 너 최근에 얼굴 공개됐었지? 왜 알고 있는 거야? 미안. 나 셀라니나 방송 보거든. 뭐 그게 아니라도 영상 꽤 퍼졌으니까 알겠지만 해킹당한 거야? 잘 모르겠지만 백신 프로그램으로 스캔해봐도 이상 없었어. 그것보다 대체 그게 아스카랑 무슨 상관인데? 난 아스카가 그 방송 사고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 이걸 좀 봐. 어? 이게 뭐야? 오늘 수상한 녀석이랑 말하고 있는 걸 우연히 봐버렸어. 나도 너의 친한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걸 보고 나니까. 게다가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스카뿐이지 싫어도 의심할 수밖에. 끔찍한 얘기지만 너도 잘 생각해봐. 생각해보니까 아스카가 내 집에 와가지고 감자조림 두고 간 적이 있잖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음식 데워 먹은 거 그거 아스카가 두고 간 거잖아. 근데 아스카가 굳이 왜? 이게 말하는 게 다 일리가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럽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아스카... 설마...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사진은 도대체 차단할 수밖에. 엥? 아니 뭐 차단하면 인간관계 정리되고 해결돼요? 뭔 소리야? 이키야. 얘 왜 이래? 이 캐릭터 나보고 있어. 왜 이래? 불쌍하네. 친구에게도 버림받고 항상 혼자야. 나랑 똑같네. 나는 항상 혼자 어두운 곳에 있잖아. 어때? 똑같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누군가와 친해지는 건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는다고.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미친 상황이야? 뭔 소리야 이게? 어? 아 이제 도대체 뭐 하는 애냐고? 어라 문이 안 열려! 게임 오버야?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숨어야 되나? 아 이런 곳에 숨어볼까? 여기서 바로 숨어버리기. 부활했다.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죽은 거야? 죽여 죽여! 채팅창이
드라이버 있지 않았어? 이 채팅 소리 들키겠는데? 드라이버를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 환각인가? 이 채팅은 지금 환각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숨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봐. 드라이버를 찾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거 열었다가 눈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못 열겠어. 근데 코앞이야 지금. 아니 근데 드라이버가 어딨어? 드라이버는 그럼 창고방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아이야 이씨! 아 깜짝이야! 아 이 달려오는 거 개빠르네. 드라이버가 아까 문이 잠겼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잠겨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여기로 나가볼까? 어? 나갈 수 있어. 나왔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나오는 건 방법이 아니었나? 뭐지? 그래 그냥 베란다에서 침대 깔고 살자 그냥. 여기서 아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방 들어가 본다. 어 여기 있다 드라이버. 어떻게? 찔러? 얘를 죽여야 된다고? 이게 맞아? 찔러. 왜 공격이 안 돼? 찔렀다. 어떻게? 야, 근데 이거 정당방위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정당방위지. 미친, 계속 스토킹하다가 우리 집에 난입까지 했는데. 강도잖아, 그냥. 나가? 뭐야? 어? 에? 어? 야, 이거 꿈인가?
이거 어디야? 돔 공연 축하해. 아유 씨, 뭔 신발장에서 칼만 맞으면 무조건 돔 공연 축하해 나오네. 꿈이구나. 아, 꿈이네. 다행이다. 무서웠어. 꽤 잤는데도 전혀 잔 것 같지 않아. 맞아,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벌써 저녁이잖아. 아침까지 깨 있으려고 했는데 스토킹 당하고 있는 거 상담해야 하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하, 피곤하다. 파출소에 상담하러 간다. 바깥이 이렇게 밝구나. 와, 진짜 정신이 피폐해지는 게 느껴진다. 진짜 너무 불쌍하다. 아, 진짜 시청자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빠른 환복? Yeah. 아, 스토킹도 알고 보니까 그냥 망상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왜냐면 이제 딱 캠방이 내 얼굴이 공개된 것까지는 사실인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 내 망상이었던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그 불안감. 이번엔 여기로 갈 수 있네? 파출소에 상담하러 간다. 아, 여기 이렇게 파출소가 있구나. 왜 안 열어? 뭐야, 눈에 광기가 서려 있는데?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군요. 그럼 어디 말하기 편한 곳으로 갈까요? 어? 파출소에서 하는 게 아니군요. 아, 사실은 파출소에선 긴장해서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처에 공원으로 가시죠. 쟤 경찰 아닌 거 아니야? 그냥 정말 타이밍 좋게 내가 경찰서 가는 거 보고 빠르게 경찰복으로 환복해서 나를 경찰서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지. 쟤 경찰서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그렇군요. 해킹 당했을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는 거군요. 해킹한 사람과 그 스토커는 동일 인물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으면 저희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혹시 또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다면 저한테 직접 전화해주세요. 110으로는 대응이 오래 걸리니까요. 아, 계속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적인 곳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느낌인데? 저는 항상 이 파출소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순찰도 강화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힘내세요.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다고? 그 편집자님, 그 아까 배달 어플로 시켰을 때 온 배달 알바생이랑 경찰 알바생 대조 좀 해봐 주실래요? 동일 인물 아니야? 동일 인물 같은데. 약간 눈에 광기가 서려 있는 것도 좀. 정말 이걸로 괜찮아지는 걸까? 불안한데. 아이씨, 그냥 파출소 들어가 보지. 무서워.
아, 내 집인데 이제 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아. 아, 집은 원래 편안해야 하거늘. 역시 무섭다. 아스카를 부를까? 아스카가 일단 나한테 배빵을 한번 갈기긴 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꿈은 어디까지나 꿈일 뿐이야. 괜히 막 꿈에서 그런 장면을 봤다고 찝찝해서 점점 나 혼자가 되면은 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아스카의 범행 동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단 내가 공포 게임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아스카 위험해 이러면서 약간 아스카를 일부러 피하게 하려는 연출이 계속 나오니까 난 더 아스카한테 기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건방진 게임 녀석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 당장 부른다. 정말로 연락합니까? 두 번 물어보지 마. 씨. 차단 풀었다. 미안 차단했었어. 요즘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너무 잘못대로인 건 나도 알아. 그래도 와주지 않을래? 지금 너무 무서워서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 잠시 후에 방송 시작해야 하긴 하지만. 아니 이런 상황에서 방송을 왜 해요 미친놈아. 아니 너 돈미세였네. 나랑 똑같은 분이네. 아씨 그래 돈은 벌어야지 그지. 답이 없네요. 주인공도 답이 없고. 어? 답이 왔다. 차단해서 확인 못했던 거구나. 난 괜찮아. 천사? 오늘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갈게. 20분 후. 이게 뭔 소리야? 나 왜 화장실에 있어? 아, 변기물 내리는 소리였나? 왔어? 아우, 아스카는 언제 봐도 무섭다, 야. 깜짝이야. 벌컥 여네. 딱맞게 도착해서 다행이다. 괜찮아? 또 스토킹 당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찰서엔 가봤어? 응 일단 얘기는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차단해서 미안해. 정말 괜찮다니까. 지금 니나는 엄청 불안할 텐데 날 믿고 의지해줘서 고마워. 아스카랑 그 남자의 사진을 보고. 그 남자와의 사진? 아! 혹시 이 아파트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말 걸었을 때? 수상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역시 그 녀석이 니나가 말했던 스토커구나. 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그 후드남이 아스카한테 말을 건 장면을 남친이 찍었다는 거잖아. 이거 누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스카가 거짓말쟁이라면 정말 능청스럽고 무서운 친구인 거고 아니면은 남친이 스토커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남친이 그 후드남을 사주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소름 돋아. 갑자기 저기요 이러면서 누가 말을 걸었는데 자기가 말을 걸어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뭔데요? 하고 물어보고는 잠시 대답을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어. 야 이거 빼박이긴 하다. 이거 남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딱 그때 사진을 찍혔을 거라고는 의심해서 미안.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런 걸 보고 나면 누구라도 의심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난 어떡하면 돼? 근처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부탁해. 아껴둬. 방송을 쉬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건 무서우니까 슬슬 이사를 생각해보는 게 좋을지도.
그래도 뒷머리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 아스카 착해. 그러니까 남친이 그 아스카를 떨어뜨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려는 거 아니었을까? 아스카랑 연락을 끊게 의심하게 하려고 이제 그 후드남을 사주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엄청 놀라운 반전으로 얘가 범인인데 완전 능청스럽게 지금 남친이 했던 얘기를 다 능청스럽게 흘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패시를 사용할까? 어디가? 야! 뭐야? 저 어디가? 너 왜 일로 와? 저기 있잖아, 방송 중에. 말 걸어서 미안한데 잠깐 괜찮아?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올게. 아,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괜찮아, 편의점 가까우니까 빨리 갔다 올게. 아, 그래도 방송 중에 후다닥 갔다 올 테니까 그럼 다녀올게. 이러다 일 난다고. 어떡해, 나 끝났어. 트랜스포어, 예. I'm Nina. 오늘도 활기차게 방송을 해볼까? 에이미군. 오늘도 어제 하던 게임의 다음 편을 할 거야. 오늘은 어떤 게임이려나? 재밌겠다. 뭔가 리얼한데? 방송 사고 난 버튜버 방송 여기 맞음? 와, 진짜 캠방 공개하고 나서부터 평청자 진짜 키자마자 1000명 보네. 나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지. 니나야, 나에게 힘을 줘. 응? 아, 이 구조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어? 잠깐만. 어? 어? 이거 우리 집 앞 복도잖아. 어, 우리 집 앞 편의점 가는 길이잖아 이거. 이대로 쭉 가면 뭐지? 잠깐만, 여기는 니나 괜찮아? 어디로 가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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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건가? 슈퍼 핫. 슈퍼 핫.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신다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슈퍼핫을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이 집이..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어? 어, 왜 그러는데? 뭐야, 나까지 그대로 있어? 어! 방금 봤어? 핸드폰? 어? 가까이 다가가니까 클리어가 됐어.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미안해. 괜찮아? 배 아파? 혹시요? 우린 괜찮으니까. 와, 시청자 너무 착하다. 나 어떻게 일어나? 니나.
아, 이건 실제로 찍은 거다. 뭐야 이게? 화장실? 어머, 야, 나 목욕하고 있는 걸 도찰한 거야? 자고 있는 모습까지? 야, 진짜 미친놈이다 이거. 무서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리키야, 경찰, 관리인, 아스카. 자, 일단 경찰은 무조건 제외, 관리인은 더더욱 제외, 리키야 아니면 아스카인데. 뭐지? 지금 경황상으로 봤을 땐 아스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아. 왜냐면 아스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이 일어났잖아. 아스카가 범인이었으면 애초에 집을 비울 이유도 없었지. 이런 변태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야. 리키아는 지금 꼬름한 게 너무 많아서 아스카한테 한번 해볼게요. 연락합니다. 괜찮습니까? 뭐야? 이게 무슨, 엥? 아스카의 스마트폰 소리? 베란다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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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엥? 뭐야? 왜? 왜지? 옆집? 옆집으로 갈까? 에? 왜, 뭐 어떻게 된 거야? 옆집에서 헉헉 하고 막 나 보고 있었던 거야? 아스카 난 널 믿었는데! 뭐 갈까? 아니 헐! 내가 봤던 영상이다. 와, 옆집이 진짜 스토커였네. 무서워.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걸. 아스카 완전. 너다 변태였던 거야? 어머머머머머머, 아스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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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 깜짝이야. 씨. 아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아, 뭐야? 누구야? 아스카야? 뭐야? 뭐야? 어? 아, 아스카 나가다가 잡혔네! 니나, 여긴 어디야? 옆집이야, 베란다가 열려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니나가 무사해서. 오! 아스카! 이런 와중에도 날 걱정해주는구나.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 일단은 난 괜찮으니까 빨리 경찰서에 가.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해. 그 녀석에게 잡히기 전에 빨리. 빨리. 뭐야?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조졌다. 늦었다.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나가? 아! 뭐야? 어머! 어? 어, 야, 전남친이네. 야, 아, 확실해졌다. 전남친이네. 그래,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어? 같은 남자로서의 촉이 다 그 보인다니까. 자, 근데 이거 어떻게 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동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겁나 허헉허헉거리네. 비염 환자세요? 왜 이렇게 입으로 숨 쉬어? 좀 안쓰럽네. 근데 진짜 어떡하지? 이 창문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 이렇게 어두운 거 보면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로 가야 되나? 어? 안끼키가 있네 이거? 똥침. 아, 여기로 나갈 수 있다. 야, 나왔다. 여기가 지금 내 집인 거지? 걘 뭐요? 얘 뭐야? 여기로 나가? 아닌데? 잡혔어. 아, 이 나. 이렇게 개시끄럽게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이걸 못 보네. 후드를 뒤집어 써서 그런가? 이거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 한번 나가보자. 아, 맞네. 오! 달리기. 왜 달리기가 있지? 안 쫓아오는데? 쫓아오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쫓아오는데? 어? 뭐야? 어라? 왜 그러세요? 급하신 것 같은데.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나가는 건 좋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시죠. 네? 무시한다. 니나 씨? 자세가 왜 그래요? 아무도 못 믿겠어. 뭐야? 왜 일본어로 써있어? 어?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혼자서 외출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도망친다. 뭐야, 거기서! 今月16日、 SNS などで活躍する女性配信者の自宅に見知らぬ男が入り込んだ事件で、今日主犯格の男など男女4人が逮捕されたことが警察への取材で明らかになりました。全部だ、半通訳였어? 母親で不動産業を営む宮本由紀子容疑者。엄마야?아니 가족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네. 와, 대박.
力也容疑者は被害者に対して付きまといや盗撮、ストーカー行為のほか、悪臭容疑者に対し被害者宅への侵入を指示した疑いが。他3名には力也容疑者の犯行を犯した疑いがそれぞれかけられており、이 일행 중에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피해자와 接触していた疑いもかけられています.これに対し4人はおおむね容疑を認めている模様です. 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가족이 다 미쳤으니까는 이런 짓을 하지. 난 이제 자유로. 아, 스카! 어깨 주물러줄까? 주물주물. 진짜 너밖에 없다. 네가 진정한 친구다. 난 우정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 난 우정은 크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친구뿐이야. 나랑 결혼하자. 뭐야 이거. 어머, 맛있는 감자조림 여기. 고마워. 맛있겠다. 뭔가 내가 니나한테 감자조림을 만들어줬던 게 엄청 옛날처럼 느껴지네. 그 녀석들 체포된 것 같네. 정말 다행이다. 근데 설마 모두 한패였다니. 니나 힘들었지. 내가 바로 눈치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아스카 덕분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휴, 빨리 이딴 집에서 이사해버려.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러고 보니 그 뭐였지? 빨간망토라는 게임이었나? 그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클리어 못했다고 했었잖아. 그 제작자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대. 야근 사건이라고 했던 거. 아니 본인들 게임을 홍보하면 어떡해요. 야근 경비, 야간 경비, 아 야근 사건. 그 편의점 게임이구나. 이거 유튜브에 있잖아. 저기 오른쪽 위에 저 링크 떴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빨강망토만큼 어려운 게임은 아니라서 죽을 일은 별로 없나 봐. 아니 내 심장이 죽어. 비교적 빨리 끝내고 끝나고 일본 호러 게임이라 하기 쉽대. 한번 해봐. 참신하다. 이 집 PPL 잘하네. 자, 이렇게 플레이해본 파란 소셜. 잠깐만! 클릭하여 넘기기. 아유, 저작권이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게, 전남친 편을 들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날 죽이려고 그렇게 접근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재결합하고 싶어서 그랬을 텐데, 어떻게 수습을 해? 알고 보니까 실은 내가 아스카가 질투나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할 것 같진 않고. 어? 와, 이거 챕터 나눠서 할 수 있네. 야, 이거 괜찮다 게임. 그러면은 경찰과 상담한 후부터 빠르게. 여기에서 이제 전화로 루트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서. 딱이네, 딱이야, 진짜. 와씨, 갓겜인데 진짜. 들어가면 아스카를 부를까? 아니요. 연락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까? 네. PC를 사용할까? 네. 여기서 개빠르게 집으로 뛰어간 다음에 헛! 이딴 게임 10초만에 클리어 해주지. 헛! 문 열어! 올라간다! 촛! 촛촛촛촛촛! 클리어! 뭐?
저 핸드폰 언제까지 찍고 있어? 빨리 가. 스킵 스킵. 이 공포 게임이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단순 갑툭튀로 사람 깜짝 놀래키는 게 아니라 진짜 소름 끼치게 연출을 잘했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전화를 안 해서 아스카한테는 도움을 요청을 못하네. 니키아한테 도움을 요청해보자. 왜 안 받아? 여보세요? 니나? 니키야, 큰일 났어. 지금 바로 집에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달라는 거지? 나 지금 근처에 있거든. 금방 도착하니까 기다려줘. 날 믿어서 정말 기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니나를 지켜줄게. 어떡하지? 도와주러 올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해. 와, 실상을 아니까 진짜 소름 끼친다. 우리 실상을 모르는 상태였으면은 되게 남친이 듬직했을 수 있는데. 게임은 재밌게 하고 있어? 나는 너랑 정말 만나고 싶거든. 오늘은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럼 있잖아, 지금부터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지금부터 1분 줄게. 어떡하지? 그 녀석이 오기 전까지 숨어야 해. 나 지금 숨었는데? 숨었다고. 나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무기! 무기로 쓸만한 게 있을 텐데. 무기? 남은 시간 30초. 아, 됐다 친절하네. 20. 창고방에 숨어있자고? 아, 너무 어두운데? 아니야, 난 저 다락방에 숨어있을래. 아, 도배 강태유. 배터리까지 다 닳았어. 쟤는 무직 백수라고 하지 않았어? 쟤는 왜 도와주고 있는 거야? 남자가 사주한 게 맞나? 이렇게 좁은 방에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무기 같은 것도 들고 있네? 의미 없었지만 게임이랑은 전혀 다르지. 아, 나 잡혔구나. 어? 어? 전남친이 나타나서 내쫓았어. 아,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가지고. 리키아가 와줘서 다행이다. 이후 상담을 해주었던 경찰관이 스토커는 체포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 남자는 샌라니나의 팬으로 매일 방송을 보다 보니 날 자신의 애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요즘 직접 만나본 적 없는 미디어상의 사람을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파라소셜 현상으로 인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앞으로도 조심하라고 하셨다. 나는 그날 이후 나를 구해준 리키아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 다시 사귀어보기로 하였다. 자작극이네. 무슨 일이 있어? 멍한 얼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내가 옆에 있잖아. 앞으로는 계속 같이 있자. 그럼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개빨리 들어가네. 근데 이것도 해피엔딩이라면 나름 해피엔딩인가? 니나, 내가 한 말 때문에 무서운 일을 겪었다면 미안해. 아스카, 그래도 이것만은 니나가 봐야 할 것 같아서. 괜찮아? 이게 뭔데? 무직 백수와 악수하고 있는. 아, 돈 봉투 건네고 있네. 맞네, 사주한 게. 그리고 진실은 밝혀지네. 아스카가 진짜 아스카를 믿었더라면. 내가 아스카를 믿지 못했으면은 아스카 좀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지금 진엔딩 힌트를 주면서 끝나네요. 어 뭐야, 그냥 꺼져버렸어. 응? 자, 이렇게 전남친 루트도 보고 아스카 루트로 진엔딩까지 다 확인을 해본 파라소셜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요소들도 많았고 충분히 여성 스트리머분들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작품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인터넷 방송 문화가 많이 성숙해지긴 했어. 옛날엔 진짜 이런 일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직업이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방송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파라소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